남아 있는 느낌. 글쎄요. 그거는 아닌가. 완전 전마구이랑 흉이 잘 안 잡히는 부위. 혀 미치니까. 혀 오늘 저기 검색어에 사마귀 올라옵니다. 사마귀. 사마귀 올라. 입사마귀. 제가 볼 때 양쯔강 털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제 안에 보철이 있거든요. 그 보철을 혀로 이렇게 하면 자꾸 그거를 혀로 밀어가지고 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틀니를 끼시면은 그 부위가 자꾸 이제 들뜬다 그래야 되나 이런 맞아요.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구강암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. 예, 있습니다. 어? 그래요? 아, 이 사소한 것들이요? 네. 굉장히 만성적인 자극을 받죠. 아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가 달아서 이제 뾰족해지죠. 약해져요. 뾰족해지면 혀에 계속 지속적으로 닿으면 그게 나중에 구강암으로 발전도 됩니다. 되게 그런 분들이 또 구강위생이 좋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세 번째 부위로 좀 넘어가 보죠. 세 번째는 선생님 목 부위죠. 네. 예. 설명 부탁드릴게요.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게 후두암이죠. 네. 그러니까 후두는 세 가지 부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. 성대가 있는 성문부가 있고 성대에서 그 위로 올라가서 후두개라고 하는 후두를 또 우리가 음식물 먹을 때 보호하려고 덮였다 열렸다 하는 후두개가 있고 그 후두개 팁까지를 성문 상부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성대에서 1cm 밑에를 성문 하부라고 얘기하는데 다행히 성문부에 암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. 성대에 암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음성이 쉽게 변합니다. 흡연자가 두 달 정도의 음성이 거칠어지면 그거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죠. 후두암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하게 되면 목소리를 잃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후두암 수술하는 거 겁을 내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. 가수 김수희 씨랑 그 개그맨 배영만 씨는 후두암 수술했어요. 김수희 씨가요? 그럼요. 김수희 씨 많이 했어요. 근데도 가수 활동도 잘하시고 배영만 씨도 지금 방송 활동 잘하고 있거든요. 가수인데. 정준석 간호사님, 후두암 수술하면 목소리 잃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후두의 세 부위 중에서 이제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성문. 성대 우리가 발성을 할 수 있는 성문을 살릴 수는 없냐에 따라서 목소리를 잃고 안 잃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잃을 수도 있는 거네요, 그러니까. 예,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보통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죠. 성대를 많이 혹사하시는 분들인데 꼭 목소리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보는 건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요? 네.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성대암 1기의 경우 네. 레이저 성대 절제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1형에서 5형까지 나뉘는데 1형의 경우는 성대의 점막만 걷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상처가 났고 나면 발성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대부분이